오늘은 이제 텃밭에서 감자 심으려고 이제 작년 그 김장김치 하고 남겨둔 것을 해년마다 봄에 이렇게 봄김장을 한번 해놓으면은 여름에 이제 배추 파동 나고 막 장마 때문에 배추가 값이 오르고 그럴 때도 우리는 봄에 담아놓은 김장은 가을 김장할 때까지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 남겨둔 배추를 가지고 두번 김장을 해요. 가을에 한번 하고 봄에 한번 이렇게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고 그다음 그 밭에다 이제 감자 심죠. 이건 다 우리가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가루 빻아놓은 것이고 아직도 빻지 않은 고추도 있어요.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찹쌀 해서 이제 식혀놓고 이렇게 소고기 우리 집은 특별히 이제 친정 어머니 비법인데 뭐 광어나 민어살도 다져놓고 그러지만 또 이게 소고기가 들어가면 김치가 아주 아주 깊은 맛이 나요.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서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친정 엄마식으로 소고기를 다져서 약간 볶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. 보통 때는 생으로 넣는데 오늘은 볶았어요. 다 대파니 당근이니 이런 거 무은이 다 우리가 직접 재배한 거라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번 가을에 이제 김장할 때 끓여놓은 멸치젓을 이제 여기다가 섞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백김치는 이렇게 다 해놓은 거에다가 우리 어머니는 백김치는 따로 또 담으셨는데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해요.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는 양념을 고춧가루 넣지 않는 걸로 담으면 백김치고 고춧가루로 버무려 놓은 것이면 그냥 일반 김치예요. 백김치를 담아놓으면 뭐 백김치 가지고 많은 요리에 들어가면 사금사금 익은 향기로 인해서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음식이 요리들이 풍미가 있죠.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. 백김치하고 이 일반 붉은 고춧가루 한 김치를 두 가지를 할 거예요.